자, 학창 시절 극기 훈련 여러분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극기 훈련, 수련회, 야영, 수학 여행의 끝은 캠프파이어에서 항상 초를 하나씩 들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또는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면서 마무리했죠. 그분들이 이제 집을 짜죠, 학생들. 바로 아침에 헤어졌는데 엄마 생각하라고. 나를 길러주신 네. 엄마. 아침에 엄마가 밥해준 거 먹고 나왔는데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맞아요. 아, 근데 저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왜 이렇게 울었지? 쉽네. 배디는 안 울었나요? 전혀 안. 저는 이거 일단 저는 집단적으로 모아놓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원으로 앉으려고 하죠. 빨리 끝나고 자자 네. 이런 느낌이었지. 극기 훈련 가서 마지막에 부모님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울면 인간 말종됐었죠. 말종이셨나요? 인간 말종이다. 저는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네. 배성재 살쪘다 살쪘다 요소 해비님. 다음은요? 우주미추님. 그래도 그나마 극기 훈련에서 재밌었던 건 밤에 잘 때 친구들 얼굴에 낙서했던 거. 안 됩니다. 이건 뭐 국룰이죠. 안 돼요 이러면은. 네. 근데 사실 얼굴에 낙서하는 건 되게 간단한 장난이고 네. 보통 저희 때는 뭐 이제 남학교여가지고 막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좀 연약한 부위들 그런 데다 뭐 치약을 바른다거나. 맞아. 예,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를 막 칠해놓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심했죠. 저도 치약은 당해봤어요. 예, 치약 네. 굉장히. 얼얼합니다. 안 됩니다. 예. 네. 칩쿠키님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여기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라는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던 조교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여기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나 예. 맞아. 나 놀러 온 건데. 놀러 왔지. 돈 내고.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소송 걸 만한 것들이 많아요. 돈 냈는데 나를 귀엽죠? 돈 넣었는데 나를 길바닥에서 재워? 맞아 맞아. 돈 냈는데 이런 밥을 줘? 네. 예.